삶은 자기 표현이다. 자연의 빛깔이 모두 다르듯이 사람들의 삶도 생각도 제각각 제 빛깔이다. 일곱 빛깔 하나로 어우러져 무지개 하늘다리 이루듯 여섯 동기들이 부끄럽지만 작은 몸짓 어눌한 목소리를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보았다. 저마다의 빛깔내기이다. 하나 되는 어울림이다. 그래서 더욱 제 빛깔, 제 향기 담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세계를 이루어가기를 스스로 다짐해보느니. 전 초등학교 교장 출신으로 아동문학과 향토사 관련 글을 쓰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진문 시인이 대학 동기 6명과 함께 출간한 공저 시집 저마다의 빛깔, 서문 중의 내용입니다. 시집 저마다의 빛깔은 대구교육대학교 13기 중에서 시인으로 등단해 활동 중인 권상원, 김동관, 김진문, 김창호, 정기상, 조영두 시인 등 6명입니다. 김진문 시인은 대수품 푸르다는 주제로 봄과 눈꽃 등 21편의 시를 실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다. 산다는 것은 표현한다는 것이다. 시는 때로 침묵의 언어이지만 침묵이 일체의 큰 웅변일 수 있다. 어떤 분이 시자를 파자하여 언어의 사원이라고 했다며 동기들과 함께 시집을 펴내 무엇보다 기쁘다. 나의 시작 활동에 자극이 되는 소중한 기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다보나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